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여차 내비엔 여차 12마을회관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는 평당 16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워낙 넓어서요, 계획관리만 따졌을 때 평균 80만원이네요 뒤로 유명한 만이산, 앞으로 서해바다가 펼쳐진 형상으로 남서향 마을입니다. 넓은 갯벌은 커다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고요, 집들은 농지가 끝나고 언덕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띠를 이루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바다, 농지를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이네요. 지난 위성 사진을 봐도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죠. 수도권의 이런 분위기는 귀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은 잘 보존되었을지 몰라도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인프라마저 개선할 의지가 통 없었다. 2030 강화군 개발계획도를 보면 이 일대는 생태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갯벌인 이곳 전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인데요. 방향은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발 소식은 없네요. 다만 주변 곳곳에서 민간의 이런저런 공사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교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 딱 하나 있는 이 도로가 바로 해안로죠.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후포항, 건평항, 오른쪽으로 가면 유명한 동막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양쪽 다 모두 관광지라 주말 성수기 정체는 각오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김포로 연결되는 초지대교까지는 27분 19km, 강화치고도 안쪽 깊은 곳에 해당되죠. 아, 버스도 한 대 있습니다. 강화군청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노선인데요. 배차 간격은 80에서 150분, 이용시 도착정보 사전 확인은 필수겠네. 이렇게 정비 안 된 시골 마을은 꼭 안쪽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로변에서 그냥 봤을 때 풍경과는 무척 다르거든요. 그 예쁜 모습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좁고 가파르며 코노각이 심합니다. 자연 그대로도 좋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가장 위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상태고요. 또 길도 아닌 것이 이렇게 길처럼 되어 있는 건 이거 남의 집 마당 아니야? 하여간 마을로서 가치를 높이려면 군 차원의 정비가 시급해 보이네. 언덕 쪽 마을엔 경사가 좀 있죠. 심한 곳은 차로만 이동 가능한데 안타까운 게 보행자를 위한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천혜의 자연, 훌륭한 낙저 다 좋은데요, 막상 갈 수 있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로 가자니 논두렁뿐이고 산으로 가자니 입구가 어딘지 찾기 힘들죠. 차 타고 한참 돌아 만나는 공원은 거주자 입장에선 공원이라 보기 어렵고요. 이건 딱 이 동네뿐만 아니라 강화 전체의 단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편의점만 찾아보는 게 빠르겠죠. 마을 내부엔 없고요, 길 따라 반경 1km 바깥에 붙어 있습니다. 역시 걸어서 가기엔 무리네요. 강화 내 대형 상권은 딱 하나, 강화 군청 부근입니다. 마을에서 차로 41분 24km, 한번 가려면 큰맘 먹고 나가야 합니다. 2024년 현재 강화 모든 지역 쿠팡 들어오지 않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50%, 딱 절반이네요. 이런 곳은 응급상황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참고로 가장 가까운 시설은 BS종합병원, 40분 24km. 초중학교 배정은 화도초 심도중, 마을에서 직선거리 3.5km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통학은 불가능하고요, 등하교 차량 픽업이 강제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은 없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 고요하기만 합니다. 주변에 이렇다 할 유해시설은 보이지 않네요. 다만 천연의 농경지다 보니 곳곳에서 축사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봐선 실제 운영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죠. 가까이 가서 직접 눈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답사시 꼭 참고하세요. AQ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기 지표들을 통합해서 숫자로 나타낸 건데요, 지수값이 높을수록 대기오염 수준이 높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마을 한 달 평균을 볼까요? 보통 예상 외죠. 시골이라고 무조건 공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느낀 이 마을 장점, 천혜의 자연이 만든 그림 같은 풍경.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 참 이쁜 동네예요. 다만 접근성 좋은 공원이 하나도 없으니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귀농, 주말주택, 수익형으로는 펜션 쪽을 권해드립니다. 단점은 너무 깊은 위치, 불편한 인프라. 한번 들어가면 며칠은 자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동네죠. 때문에 기대하는 모든 인프라가 0,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또 김포로 나가는 길에 비슷한 동네가 하나 더 있죠. 강화 남부를 제대로 아시려면 꼭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주거독립 만세!